곧 10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하늘을 나는 스포츠 윙워킹의 성공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윙워킹은 경비행기 날개에 올라타 하늘을 활주하는 익스트림 액티비티인데요. 영국 출신의 93세 베티 브로마지는 2016년 처음 윙워킹을 시작해 이번에 무려 5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관절염 등 노화가 찾아왔지만 경험이 쌓이며 무탈하게 비행했으며 영상 속 그는 능숙하게 벨트를 메고 노련하게 균형을 잡는 모습. 한편 브로마지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처음 윙워킹에 도전했습니다. 87세 당시 가족들을 돌봐준 호스피스를 후원할 방법을 찾던 중 TV 광고를 통해 우연히 윙워킹을 접한 것인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또래의 사람들은 더 모험적인 일을 해야 한다며 2018년에 이미 세계 최고령 여성 윙워커에 등극했지만 앞으로도 윙워킹에 계속 도전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